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서탕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스토리텔즈맵 스토리텔즈맵 상실의 왕할 건데, 왜 게임 모드죠? 왜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인데요? 뭐 바꾸면 되죠, 뭐. 네, 저 뭐 영상 꽤 오랜만에 올리는 걸로 아는데, 시작 전 소개글 주의사항 및 필독. 소개글 주의사항 및 설정. 제작자 메이비 시청자들 메이비님 이 만드셨다네요. 문이 갑자기 열렸네요. 이게 메이비님 인가봐요. 네, 아무래도 이게 베이비님인 것 같고요. 위 그림이 베이비로 보이지 않으신다면, 메이비. 이게 베이비님 맞나 보죠? 모르겠어요. 저는 리스 스펙 적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상실의 왕은 스토리 진행식 텔처맵입니다. 진행 중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절대 블록을 부수면 안 되며, 이를 어기고 맵을 훼손하여 스토리 진행에 영향을 받을 경우 진행자의 책임입니다. 재밌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2차 배포를 금지합니다. 출처. 아프리카 맵. 네, 그렇군요. 저는 맵을 제 영상에 올리지 않을 건데, 올릴까요? 그냥 너무 무서운데요. 올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건 차차 생각할게요. 다리 예쁘네요. 네, 저 다리 저렇게 생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당 맵은 싱글 플레이 전용 맵입니다. 멀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시야는 12 이상으로 맞춰 있고요. 아직 맞출 수 있나? 비디오 설정. 시작 18이니까 뭐 적당한 것 같고, 엔딩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개인 모드를 변경하지 마세요. 등보관 리스펙을 꼭 적용해 주세요. 네, 리스펙은 적용돼 있어요. 제 적용 안 했는데도. 네, 맵 안에 특정한 구역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진행되는 맵입니다. 혹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특정 아이템에 손을 쥐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려 했더라? 맞아. 저 블럭을 부수면 안 되는. 뭐 게임 모드 바꾸지 말라니까. 게임 모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내 이름은 루틴. 한 번도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없어. 미안해. 난 내가 미안해. 내 자신이 무능력하기만 하니 성과가 없어 하루가 무의미하다. 그런 흥미롭지 못한 나날을 작은 해소거리 하나는 매달려 시간을 버리며 살고 있다. 밝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밝게 안 써져있네요. 나는 어느 때처럼 나만의 취미를 즐기고 있었고, 잠시 휴식을 위해 눈을 붙였지만 다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나들었다. 대체 이 이상한 느낌은 뭐지? 여기가 아마 호텔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한 느낌? 뭔 이상한 느낌? 쩐다. 아이고, 일부 닥치. 어디 보자. 어휴,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상자. 아직 버려야겠는데? 호텔 아니야? 그쵸, 호텔이죠 여기.
저희 엔터팩트를 방문해 주신 투숙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엔터팩트는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반영해 드릴 것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뭐야? 이 집도 넣어놓게 다시. 와, 이 멋있는데? 별로 할 말은 없었어요, 뭐. 아, 똥똥이 나서. 물이 내려가야지. 물이 없군요. 뭐 아닌. 뭐죠?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열고 싶어. 저도 먹을 뻔했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볼까? 문이 잠겨있다. 분명 문을 잠근 기억은 없는데. 열쇠를 찾아보자. 열쇠? 옷걸이에 열쇠가 걸려있다. 오, 야, 나 찾는 거 진짜 잘하는 건데? 하지만 옷걸이에서 거치대에 떨어지지 않아. 일단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찾아보자. 식탁 위에는 음식 모양처럼, 음식처럼 보이는 모형이 잔뜩 있다. 누가 갖다 놓은 거지? 이건 뭐죠? 뭐 철판에다 뭐 굽고 있는 건가 지금? 락스통? 아니?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마구잡이로 움켜있다. 이거 쓸데있는 거 아니야? 아, 뭐 쓸데없겠죠, 뭐. 녹슨 열쇠. 녹슨으로 있는 열쇠. 이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열쇠를 갖고 있었구나. 어딘가 열쇠인지 알수 없으니 일단 열쇠가 맞나 찾아볼까? 어. 깜짝이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난 슬슬 그만두라고. 뭐라고? 무조건 누가 이거 터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카메라? 휴대폰? 잘 모르겠고. 붙박이 냉장고 아까는 분명히 열쇠 없었는데. 이거 냉장고를 열수 없다고? 아니, 냉장고가 왜 있는 거야? 이상한 번호가 적힌 종이다. 익숙한 향기가 난다. 썩은 내가 지금도. 아, 익숙한 향기라면 너 좀비들 많이 잡아봤구나. 냉장고 안에 종이가 있잖아. 의미를 알수 없는 번호가 적혀있다. 전화번호인가? 점점점. 그러고 보니 여기 전화가 있던가? 그래, 분명 침대가 있던 방에 전화가 있어. 신호가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프론트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긴급 전화로 바꿔 연락을 취하자. 진짜 같아. 오, 진짜. 오와. 뚜리 쪽쪽쪽 받았다. 여보세요? 이봐요, 나좀 도와줘요. 호텔 안에 사람이 갇혔어요. 제기랄 꿀먹은 붕어리라도 된 거야? 왜내말안 들려? 뭐야 뭐야? 그래, 너구나 이 나쁜 놈. 나리 방에 가서 온게 너지? 원하는 게 뭐야? 널 넣어서 내보내줘.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죽음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북받쳐오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응? 나 나가게 해줄래? 뭐야?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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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빙초산. 식초 10배에 해당한다는 상속물질. 빙초산 같은 게 있었군. 번호가 적힌 종이 때문에 신경을 썼던. 아니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내 품에 봤어. 이거라면 아까 얻었던 열쇠를 누굴 대원할 수 있을 거야. 계속 상상해보자. 어이구. 뭐야 내 열쇠. 오! 아, 너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열쇠가 여기에 맞는 것 같아. 어, 카메라 맞았네 이거. 뭐야 이건? 카메라? 날 가둬놓고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이 새끼 짐이랑 새끼군. 아까 분명 전화를 받은 그 녀석이겠지. 생계는 생계했습니다. 이곳에서 가면 쳐 부서주겠어. 쳐 부서주겠어? 나 너무 무섭다. 내가 갑자기 엄청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헐크로 변해가지고. 철사? 창밖은 온통 새까맣다. 마치 다른 생선 같아. 철사 같다. 철사. 이거란 잠겨있는 상자 정도는 열 수 있어. 뭐지? 뭐지? 철사? TV에서 떨어진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낡은 라이터.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라이터. 하나 가져갈게요. 라이터다! 기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이 정도면 이걸로 옷걸이를 그을려보자.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딱 봐도. 네. 자 그을려볼까나. 이 비비면 되냐? 아마 잘 그을리면 옷걸이가 막 오! 그러지면 속에 열쇠가 떨어질 거야. 오 좋았어. 있지. 이제 나갈 수 있어. 그럼 이제 나갈 수 있지. 잠깐만요. 이 상자 별로 안 들이대. 리필 이런 사건 완결. 루미널 용액 실험. 아 이거 읽어볼까요? 뭐 그래도 뭐 나갈 수 있다 해도 뭐 읽고 가는 게 좋겠죠 뭐. 그러나 만약 하나의 영혼을 갖고 있는 육체 뭐? 와 역시 완결이 돼서 갖고 있는 육체가 모든 행성의 태양과 일직선에 뜨는 죽어버린다. 영혼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맞물렀던 두 개의 육체 중 더욱 깨끗한 육체를 찾아 다시 정착한다. 허나 이론을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디페이 플라우는 죽음과 함께 잊혀져갔다. 역시 4페이 4권이라서 뭐
4권이나 있어, 근데? 루미놀 용액의 실험 반응? 루미놀 용액은 주로 혈흔 검사에 사용되는 알칼리성 용액이다. 루미놀의 알칼리성 물질이 혈액의 약산성과 반응하여 발광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다른 알칼리성 물질을 혈액 등에 덮어버리면 루미놀의 반응이 미약해지거나 없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랑. 드디어! 이 열쇠만 꽂으면! 따락, 따각따각. 따각따각. 에이, 거짓말이지! 이 열쇠가 들어가는 거냐고! 열쇠 부서졌네요. 점점점점점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절망했다. 이제 나갈 수 없는 건가? 더 이상 나갈 그 방법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힘이 부족하고 눈앞이 캄캄해져 또다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문이. 문 앞에 누가 서 있어. 너 누구야? 제발. 나 여기서 나가게 해줘. 안타깝게 됐구만. 이 나쁜 자식! 맨날 지키려는 거야, 이 머저리가. 뜯어봐.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고. 자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었지만, 긴 시간 동안 지켜보지 못해서 유감이군. 더 이상 이야기는 더 필요 없으니. 이제 편히. 발작을 일으키면서 난 죽었다고 한다. 시끄러. 너무 시끄러운데요? 지켜줘. 가요. 뭐지? 난 분명. 아, 드디어 일어나셨군요, 샤론. 샤론? 난 샤론이 아니었는데. 난 아까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샤론. 기다긴 악몽을 꾸고 있었다고 생각해줘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긴 병원인가? 병원치고 느낌이 이상하다. 병원일 리가 없지. 병원이면 내 병실에 누워있지. 아까 전 나에게 총을 쏜 녀석이 내 옆에 서있고 나를 샤론이라고 부른다. 지금 상황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 내 사랑 샤론. 나는 지금 당신을 찾아섰고 반갑지만 당신은 이제 이게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매우 의아하겠죠?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플루토라는 이름의 별이에요. 플루토.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앞선 미래의 시간이 달리고 있고요. 차라리 당신의 나와 혼인을 앞두고 불의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당신을 되살려낼 방법으로 리페이플라의 이론에 따라서 수백 년 전에 지구에 살고 있었던 당신의 반쪽짜리 영혼을 죽이고 말았죠. 겁줄 생각은 없었지만 반쪽을 죽이던 당신은 보셨던 생각에 들떠서 여러 번 장난을 치기도 했었어요. 당신이 인간이었을 때 기억을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더욱 중요해요.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아나요? 이제 나와 영원히 사랑해 함께해요, 샤론. 나는 내 눈앞에서 이상한 소리나 애들은 저 녀석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 그리고 기억과 다른 내 얼굴은 그 이야기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나는
마냥 그 아니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고 생각했고 제2의 삶을 산다는 느낌에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서의 취미도 기대해 볼 만하겠군. 너무 기네요. 예, 욕 나올 뻔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뭐죠? 어? 아. 오, 어? 나가지는 건지 몰랐어. 다시 들어보내줘. 이것만 꺼낼게요. 저기서 뭐할 것도 없는 거야. 아, 저 뒤에 길 있구나. 엔드. 플레이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헤헷. 당신이 봐 저희 시청을 릴레이 수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되는 매우 일합니다. 사실 호텔에서 눈을 뜬 남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해 눈을 떴더니 그곳은 안드로메다의 명왕성에 위치한 슈퍼마켓이었다. 슈퍼마켓, 슈퍼마켓이라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만 어떻게든 내용을 살려서 짧은 맵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니 이런 맵으로 탄생하게 되었네요. 아이모, 네. 맵의 제작은 1주에서, 허리 아파. 1주에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지만, 막바지 실수를 해서 모두를 리셋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만들게 되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청자분들 10명가량 건축에 참여해주셔서 무산되지 않고 이렇게 잘 마무리되게 하였네요. 플레이해주신 분들, 맵 만드는데 도와주신 분들, 플레이해주신 분들은 감사한 게 아니죠. 왜냐면, 제가 더 감사한 거 아닌가요? 플레이하는 사람은? 상관없고, 맵 만드는데 도움 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 모두 감사합니다. 뒷페이지부터는 건축에 도움을 주신 분들, 릴레이소에 가담하신 분들, 닉네임은 적혀 있습니다. 네. 맵 제작에 가담하신 분들, 친내 루커, 테이커, 일꾼 러쉬, 레나, 따다다, 갓준호, 호랭, 호랭? 이름이, 아니, 뭐, 따다다도 있는데, 뭐, 호랭이고. 따다다 님도 있는데, 호랭님은 뭐, 그렇게 약속한 거죠. 준그루, 낙수, 용가리, 여름꽃, 에픽, 소리 가슴하신 분들, 동호, 테이커, 라티, 사사삭, 김너구리, 아띠타로, 알리스, 냥, 호랭, 새꽃, 연아, 에픈, 운너, 마? 운피아로 할게요. 리엔스 파운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못 읽겠어요 그래도. 못 읽겠고요. 게임 모드가 업데이트됐고 그러면 아이고 다안 읽었죠? 그러고 보니까 팁 도저히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거 맞고 리페이플라의 신문 이거랑 1권부터 3권까지 안 읽었네요. 모두 찾으셨나요? 그래요. 오. 이게 뭐죠, 이게? 부서서 발광석이었구나.
많이 줬네 이제. 신문 호텔 안내문. 녹슨 열쇠를 몇 개나 해놓은 거야. 아주 그런 자식이 말이야. 내게 총을 쏴. 네, 이 정도면 복수 다 된 것 같군요. 아, 이런 식이구나. 와, 회로 봐, 와. 회로가 그냥 아주. 뭐, 어떻게 이거 워프하는 건가요, 저기로? 와, 회로 봐, 그냥 완전. 와, 대박이네. 솔직히 회로, 이거 좀. 리피터 커맨드 1, 리피터 커맨드 2, 준그루, 아, 아까 준그루님 봤던 것 같은데. 이 안에 뭐가 있죠? 아니, 화장실. 근데 다 밑에 할 거야, 이거. 맞아. 이러면 되죠. 아, 뭐, 여러분, 여기서 뭐 끝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빠빡!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그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